우리 J팀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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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국말 누가 제일 잘하니? 네. 네가 제일 잘해?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거 맛있겠는데 이 사람은요? J팀 연습생들이 들어오기 전에도 많은 인원이었잖아요. 더 많아지는 걸 보면서 점점 더 치열해지고 또 여기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갑분제. 기본적으로 오디션을 보면 이제 그때마다 인원 수는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대략 한 5,000명, 6,000명 정도 지원자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한두 명 정도 뽑혀서 한 5,000: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YG 재팬 연습생입니다. 여기는 의리의 숙소입니다. 7명이 여기서 잘 지내요. 여기서 우리는 한국어 공부나 음악을 작곡합니다. 僕は YG의 아티스트さんたちを見て強い他の事務所の方たちよりも一番強い刺激を受けてこんなにかっこいい人たちになりたいと思いました。韓国語も ダンスも 歌も 全て 死ぬ気で 頑張って やっていける 自信 があります。 絶対そういう 競争とか だったら 負ける 気持ち はないので 頑張ります。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7명의 YG 재팬에서 뽑아온 친구들. 앞에서 세 팀이 나한테 칭찬을 못 받았어. 야, 니네가 지금 연습한 게 지금 여기서 몇 년이 되는데 지금 그거밖에 못하냐. 어떤 사람이 춤을 잘 추는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맛있게 추는 사람. 제이팀 퍼포먼스 한번 볼게. 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고 고참 예담이 어땠어? B팀 보고 C팀 보고 지금 마지막으로 J팀 봤잖아. 내 입장이야, 심사위원이야. 뭐가 달랐니? 더 뭔가 파워풀하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맛있게 추는 느낌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비교는 한국 팀의 완패, 완패.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얘네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맛있게 쳤어. 어?
합만 잘하면 뭐래? 연습 때만 잘하면 뭐래? 실전에서 약한데. 오늘 첫 번째 평가. J팀이 단연 덕분에 1등이야. 다 박수 쳐줘. 걱정하고 있었는데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이 안에서 너무 기뻐서요. 네. 아, 좀 아쉽긴 했다. 개인 잘하면 돼. 개인 잘하면 돼. 자, 아까 단체 퍼포먼스는 봤으니까 이제 한 명 한 명씩 볼 차례야. 근데 뭐 A팀 나와서 쭉 노래하고 B팀 나와서 쭉 노래하고 이러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YTS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지금 22년 만에 한번 해보려고. 자기네 조에서 가장 이 친구가 잘생겼다. 가장 이 친구가 잘생겼다. 이 친구가 우리 조에서 가장 비주얼 멤버지 라고 생각하는 한 명을 추천해서 내보내도록 해.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어떻게 할 거야? 키 크고 잘생긴 거. 아, 야, 자, 비율이. 우승이 잘생긴 거. 가야 돼. 비주얼로는 민호 선배님 좀 닮았다고. 저는 SM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울림, 큐브 엔터테인먼트, 플레이디스도. 내 손 들어요? 어? 내가 손 들까요? 아니요. 인웅이가 나을 것 같아, 그지? 인웅이 맞는 것 같아. 인웅이 가자. 저희 팀 비주얼 담당. 이목구비도 되게 뚜렷하고. 저는 오른쪽 라인이 다른 곳보단 좀 더 잘생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인웅아, 1등. 인웅이 가자. 인웅이 가자. 출발하자. 제 생각은 하루토나 마시호. 마시호가 여자의 인기가 많은 편이고 하루토가 한국에서 잘생긴 편이라고. 자신은 있었어요. 자기네 조에서 가장 이 친구가 잘생겼다. 가장 이 친구가 잘생겼다. 이 친구가 우리 조에서 가장 잘생긴 멤버라고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가장 잘생긴 멤버라고 생각해보세요. 달려나가. 나가는 거. 아, 비주얼이라니요. 민규의 자신감이나 그런 거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 나가. 박수 쳐, 박수 쳐. 에이저 중이 나왔어. 또 이제 B팀에서 나와야지. 우리 중에서 제일 잘생긴 애들 이제. 키 크고 잘생긴 거. 인웅이 가자. 인웅이 갈래? 왜 말하지?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 네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돼. 내가 너 없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 I'll take about all time today.
think many out of mind. Had to say no, the love's blind. I'm about to see, I close my eyes. They can see you win it up. Popping back to ready, no go shoot. Not a punch, down my diamond, do the full of food. Hopping my bit, take a head, I see this in my shoes. But let's see, I got tell my push, I better tin the boots. Hey, boy. 야, 이거 재밌다. 이렇게 하는 거. 제이 팀의 하루가. 야, 너의 어머니가 빅뱅 팬이야? 네. 빅뱅 팬클럽에 入っているので, そっから僕も好きになりました. 이 그라って 考えたことがないんだね。もう好きだから買ってるっていう。 빅뱅님 퍼포먼스 보고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YG의 오디션을 받았어. 빅뱅님과 같이 회사였어서 저보다 부모님이 기뻤습니다. You know you love me, I know you care. 누나가 難しいんですけど, 빅뱅처럼 아티스트 되고 싶습니다. 사랑일지 몰라. 너무 재미있었어요. 楽しかったです. 사프라이즈 토크! 사프라이즈 토크! 오카레사마데시타. 에, 마마 めっちゃ 나이야. 고레 どうした? ハルト君ですハルト君はいハルト君お、ハルト君めっちゃ男前やんね、かっこいい。しかも難しいでしょ。はい、で、僕はちっちゃい頃なんで俺だけ怒ってるんだよみたいな。すごい不満が多かったんですけど、今更考えたら、あ、それ全てが愛だったってことを僕感じたので、で、怒られても、いじめられても、それをなんか落ち込んだりとか、 それはあのやめてほしい。はい。汗臭いかもしれないけど。大丈夫です。僕も汗。さあ行きましょう。はい。あ、でもやっぱ茶渋に響きなんとんな。いただきます。どうぞ。 いっぱい食べてね。うん、うん、まあ、うまい。動物園おっしゃるのまんで。親子やん。明日帰ってもここに行く。うん、ハルトさ、うん、 なんかがあった時はいつもほらママのミートソース食べよったけ。今日もいっぱい食べて。はい、うん、からいっぱい食べて。はい、冷えた。冷えた。美味しい。うん、
있으면 이렇게 해도 모르겠다. 제가 오해를 쓸 시간 나있긴 해. 나루토 頑張ってね. 応援してます. 応援しようよ. 頑張ります. 大丈夫. 자, 각자 준비한 무대들이 아마 있을 거야, 그지? 그러면 제이 팀의 하루가 준규 한번 붙자. 자기 팀의 명예를 걸고. 하루. 준규가 더 잘생겼다. 근데 얼굴이 너무 작아요. 말도 안 되게 작아요. 네. 준이 씨 잘생겼지만 제가 제일 잘생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루가 한번 해볼까? 저는 YG니와 이나이 손자이나이노데 자신 있습니다. 너는 일단 목소리 톤이 굉장히 좋아. 기본적으로. 그리고 랩할 때 이런 모션들이 굉장히 평범하지 않아서 좋아. 너만의 그루브가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언더그라운드식의 랩을 하는데 너같이 생긴 외모에 그런 랩을 하니까 굉장히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 듣고 너무 예. 진짜 떨렸어요. 너무 세더라고요. 또 너무 잘하고. 자, 다음. 준규 형 화이팅. 준규 화이팅. 할 수 있어. 진짜 힘들다는 걸 뭔가 사람들한테 티내기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까지 과제를 한번 내볼게요. 김준규의 장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약간 넉살? 현석 씨. 지금 날 딱 보고 떠오르는 이미지 세 가지. 그 분위기를 잘 살려요. 확실한 자기만의 색깔이 뚜렷한. 목소리가 유니크하지. 유니크해. 저희랑 있을 때 항상 거의 기분이 업돼 있어. 잘 생각해봐요. 내가 너를 왜 뽑았다고 했어요? 비주얼로. 맞아요. 준규가 별로 보이는 얼굴이라서. 아 진짠데? 아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다고 적었어요.
혹시나 우산을 못 챙겨서 난감한 지역은 다른 누구냐. 내가 너한테 지난 몇 달 동안 너무 뭐라 해서 진짜 더 상처받고 더 주눅드는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하라 이래서 선물 줄 테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의미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진짜 감동스럽고 제 자신감에도 힘이 진짜 진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지금은 9점인 것 같아요. 월말 평가에서 사장님의 칭찬을 들어야 10점 만점에 10점이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평소 하던 대로 내가 많이 웃었다. 준규 형 화이팅! 별규 화이팅! 할 수 있어! 준규야, 준규는 나한테 월말 평가하는 동안 거의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멤버일 거야. 특히 믹스나인 이후에는. 네. 근데 준규는 오늘 오늘 잘했어. 오늘 잘했어. 감사합니다. 이쪽에 뜹니다. 지금까지 봤던 모습 중에서 얘 변할 수 있겠는데라는 가능성을 봤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았죠. 그냥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는 말이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보여주고 싶어요. 오늘은 둘 다 잘했어. 무승부야, 무승부. 둘 다 잘했어. 감사합니다. 잘했네. 자, 이제는 비주얼을 봤으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아, 실력으로. 이번엔 개인 댄스 대결 한번 해보자. 조별로. 자, 팀에서 가장 춤에 자신 있는 멤버. 가자. 조용히 나와. 가서 포즈 한번 딱 잡아. 이번에는 A팀하고 J팀하고 같이 배틀 붙자. 한일 대결이네. 야, 니네가 지금 연습한 게 지금 여기서 몇 년이 되는데 지금 그거밖에 못하냐. 그거밖에 못하냐. 응? 너무 궁금해진다, 타로의 춤이.
되게 기대되고 잘할 것 같은 느낌. 자신이 가장 댄스 できるという 기분이 되었습니다. I'm just trying to run through the money, run. Yeah. I'm just trying to run through the money, run. Run through it, yeah. Come do it. All my niggas with the shit, even in a fist fight. Bet them niggas still gon' bring a gun to it. 네. 열심히 힘있게 추는데 한국에서 연습한 친구들이 조금 더 요즘 스타일을 추는 것 같아요. 빨리 요즘 최신 트렌드의 춤들을 막 받아들이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루한테. 자, 다음. 안녕하세요. YG 3년차 연습생 김도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좀 뚱뚱하고 그랬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춤이 좀 재밌어져가지고 제대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B팀으로 1년 반인가 그 정도 연습하다가 A팀으로 가게 돼서 지금의 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막내고 하니까는 뭔가 귀여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도영이가 5, 6, 7, 8 딱 지금 얘가 중간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아. 스웩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연구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 도영이. 나이에 비해서 실력이 너무 좋아서 기대도 되고 존경하는 형이기 때문에 무대가 기대가 됩니다. 회사에 오디션으로 춤으로 들어왔고 춤이 조금 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잘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잘했어. 굉장히 요즘 스타일이고 좋은 곡 선택을 한 것 같고 피지컬이 좋아서 그런 장점들을 잘 활용했던 춤인 것 같아. 이번 대결에서는 도영이가 승리야. 그래. 둘다 심했어. 수고했어. 원래 춤을 잘 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 춤추는 거 보고서 춤선이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이번엔 각 팀에서 랩 제일 잘하는 사람. 자, 누가 먼저 할까? 또 우리 현석이가 또 전달력은 좋지, 그지? 어, 전달력은 이게 좋아. 거의 다 왔어, 현석이. 장점도 실한 사장님이 있고. 현석이가 워낙 사장님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데뷔는 무조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무조건 데뷔해야죠.
born and live like a Beverly. Hey, 저도 빠른 새끼들이 키면 천만리. Hey, sipping coffee 섞어 마셔 밤에 punch drunk like Ali. 우리 우리끼리 끼리 채워 sissy slippery. Huh? Everyone checking on me. Yeah. 얼마나 sentimental? Feels like fresh Montana. 서울 택시 파브 제시 동거로 하중동가인 지하에 우리 스텔레. 멀리 날려 go girl, 금방 달려 go girl, 품이 유지 go girl, 책임만큼 go girl, ay ay 첫째. 너는 MSG가 너무 많어. 부분 모션이 먼저 나와 랩보다. 네. 그러니까 랩을 안 듣게 되고 자꾸 모션에 신경이 쓰여. 너무 짜. 구수한 맛이 났으면 좋겠어. 네. 고쳐야지. 네. 안 고치면 니가 다섯 명 안에 못 들어와. 너희 A조에서 진짜 너희 한 명도 못 들어올 수 있어. 내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데 너희 정말 긴장해야 돼. 응? 자, 다음. 안녕하세요. YG 1년차 연습생 정준혁입니다. 포지션은 랩입니다. 네. 엄청 귀여워요. 막내여서 기운전도 많이 바꾼들이 좋아해 주기도 하고. 준혁아. 네. 가사 뭐에 대해 썼니? 조금 내가 최고고 그런 아, 그러냐? 아니, 그래? 아니에요. 네가 최고야? 현석아. 현석아. 아, 예, 예. 어, 나가봐. 예예예. 예. 너 여기 서 있어. 너 여기 서 있어. 거기서 쟤 보고 서 있어. 얘를 보고 네가 최고라 얘기 좀 해줘. 알았어. 랩할 때. 알았지? 오케이? 같이 래퍼잖아. 어. 준혁아, 보자. 감사합니다. 에이요. 야, 쟤. 룰루 Get the book off of my kid Yo, what you mean? I don't think you notice what you done to me I think you should know that you are under me If anybody got a problem, tell them they can come to me What the mean? It's not loud Better calm it down Cause all your new jiggers just water down I can see it through you like a motherfucking ultrasound, ooh Okay, be ready to hold up, then I'm ready to roll a wall I'm ready to mold and make your motor spin Pull a boat up, then be gone and with every what you notice it Couple of bones, dabbing bones, since a kilo was only 10 Trying to get up on the goosey harder than my young 운명은 이미 정해졌어, 여기까지 와서 나 혼자 스스로 주변에 래퍼들이 많아졌어 근데 비교하지 마, 너와 나 절대로 근데 비교하지 마, 너와 나 절대로 랩이 미래 보이잖아, 너 랩이 미래 보이잖아 나는 슈퍼카처럼 슝 날라다니지 너는 버퍼카처럼 붕 그게 너와 나의 차이지 나는 터뜨려 everyday jack 파지 안 도네 너희끼리 나눠 먹어 나머지 더 먹었으면 잊지 마 설거지 잘했어 장난 아니었어요 완전 대박이었어요 마치 래퍼 디스전 막 보듯이 저보다 나이가 어울릴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잘했어. 수고했다.
변석아, 얘 투머치 리액션 안 하잖아. 네. 어깨에 힘 다 풀고 있잖아. 아니, 배움에 있어서는 나이가 필요가 없어. 잘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따라잡으려고 생각하고 배워야 돼. 근데 준혁이가 랩을 너희도 알다시피 굉장히 잘해. 오늘 즉흥적으로 너도 앞에 세워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잘 너를 놀리면서 다 랩을 했단 말이야. 화 났어요. 엄청 화났어요, 진짜. 창피하지? 창피합니다. 내가 너라면 난 진짜 난 너무 창피할 것 같아. 네. 좋은 자극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러려고. 아, 열받네. 아, 열받네. 괜찮아. 잘했어. 우린 욕만 듣네. 그지. 오늘 욕만 듣네. 자, 그리고 이제 노래로 승부할 친구들이 앞으로 쭉 나와봤으면 좋겠어. 와, 바지네. 가자. 오케이. 어떻게 보면 보컬조가 제일 경쟁이 심해. 그지? 멤버들이 많으니까. 자, 누가 먼저 할까? 오케이. 19살의 군호. 섹시했던 것 같아. 와, 대박 진짜. 야, 사랑에 빠질 뻔했어 너한테. 오, 씨, 저 눈빛이. 오, 쟤는 나를 여자로 보고 노래하는 것 같아. 어? 나를 너무 노려봐. 연습한 거 인정 많았어? 좋아했어요. 사장님 사랑해요. 뭔가 느껴지진 않는다. Dancing in the dark with you between my arms. 되게 애매하다. 예, 끼를 부려야 돼. We were only 15 and I know we ain't gonna make it to my bed until it over. Cause all of me loves all of you. 야, 너 오늘 노래에 대해서 평가해봐. 네 노래에 대해서. 음정이 많이 불안하고. 야, 그거 알아? 네, 알고 있습니다. 야, 이게 노래로 팀 서열 1등, 2등 할 수 있느냐를 가리는 아주 중요한 지금 배틀이야. 우리 제일 센 애들 한번 붙자. 뭐 누가 뭐래도 상위권에 있는 친구가
예담이 같아. 그지? 칭찬을 가장 많이 들었던. 근데 요즘에 예담이를 위협하는 친구 하나 있지? 우리 C팀이냐고 또 B팀 다니고. 15살의 박정호. 얘 괜찮아. 얘 괜찮아. 왠지 정이가네. 노래는 제가 학원을 들어간 지 2일 만에 YG 오디션 한번 봐보라고 하셔서 보게 됐습니다. 2일 만에? 엄청 잘했나 보다. 아, 아닙니다. 정우는 YG를 들어와서부터 처음 보컬을 한 애라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천재예요, 그냥. 15살의 박정우. 오늘 예담이를 한번 붙자. 오늘 예담이를 한번 붙자. 빅매치인데? 색백한 매치. 아, 졌구나 생각했습니다. 예담이 형이 제일 잘하시는 형인데 예상은 했는데 이게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진짜 정말 안 붙었으면 좋겠다. 오늘 그거 완전 다른데, 정우 스타일. 야, 이게 재밌겠다, 야. 예담이 여기서 지면 아주 충격이겠는데? 6년이나 했는데 실수하거나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이게 더 부각되는 것 같아서 부담감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담이. 어쨌든 파는 안으로 굽는다고. 예담이 천재이기 때문에. 역시 예담. 예담이 형.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예담이 형. 화이팅. 예담아, 너 왜 얼굴 표정이 왜 그러니? 어? 왜 그래? 응? 자, 그러면 우리 예담이가 형이니까 형부터 먼저 시작하자. 오늘 이 곡은 자작곡이니? 네. 근데 월평을 자작곡으로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한 달 안에 막 다 녹음하고 곡을 쓰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저를 표현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뿌듯한 것 같아요. 아하. 긴장을 많이 해보였거든요. 근데도 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와, 목소리가 조금 요즘 말로 사기다. 어떻게 해요?
Cause I've been by myself all night long, hoping you're someone I used to know. You look like a movie, you sound like a song. My God, this reminds me of where we were young. Just like a song. 감사합니다. 그냥 무대를 혼자서 찢어버려가지고 그냥 녹슬 녹게 되더라고요. 보통의 중학생 같은 외모인데 노래를 부르면 대스타가 돼서 와! 좀 놀라워. 제가 15살인데 피치가 너무 정확해. 힘도 좋고 감정선도 좋고 너 잘하지 쟤 진짜. 너 어디서 왔냐? 전라북도 익산에서. 그럴 것 같았어. 너 그럴 것 같았어. 멀리 왔을 것 같았어. 예담아, 네 목소리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지. 네. 이 자작곡이 내가 듣기에 그렇게 트렌디한 음악의 트랙이 아니었었고 되게 오히려 예담이가 이렇게 평범해졌지. 와 뭐야? 뭐야 이게? 딱 보는데 진짜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데 정말 딱 현실. 별로야. 가. 빨리. 완전 막 화날라 그래. 우리가 저렇게 낮은 데 있을 애들이 아닌데 화도 나고 팔리고 억울하고 A팀이기도 하고 제일 오래됐는데 등수가 상위권에 없다는 것도 그렇고 진짜 생애 최고의 우울한 날이다 오늘. 한 절반은 A팀 피고 절반이 뭐야? 다 A팀 피야. 만약에 오늘 등수가 최종이었으면 A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 창피하다 오늘이.
진짜. 각 조마다 제일 잘하는 친구들 두 명을 선발할게. 이제 또 서바이벌 시작이구나. 악착 같이 해서 꼭 데뷔조로 갈 생각입니다. 혜신님? 니네가 무슨 비야? 팀워크는 니네는 F도 안 되네. 좀 많이 속상해요. 일단 연습을 해야 되는데 비타민이가 뭐 연락도 안 되고 비타민이가 없더라. 바로 네거 그걸 참을 기회를? 근데 얼핏 못 돌아와.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경쟁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데뷔해야죠. 너의 새로운 점을 못 봤어 나는. 오늘은 너는 제외야, 제외.